네, 그러니까 누가 안 노래는 좋으셔야지. 작사는 제가 했고요. 작곡은 한동환 씨가 했고요. 연미라는 뜻은요. 넘치지 않는 사랑이야. 네.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그래서 찰랑찰랑만 해라. 목욕탕에 남자들이 10명 있었다 했잖아요. 네. 10명이 목욕탕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물이 넘칠랑말랑 그래. 찰랑찰랑. 네. 그게 넘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넘칠랑말랑해. 근데 한 놈이 60kg짜리가 한번 빠지고 40kg 여자가 하나 들어갔어. 근데 물이 넘쳤다 그랬잖아. 왜? 60kg가 나오고 그럼 60kg가 들어갔을 때 찰랑찰랑했는데 60kg가 나오고 45kg 여자가 들어갔는데 물이 넘쳐버렸어. 왜 그럴까요? 다섯어. 응. 그지. 응. 그지. 그 시기가 다 섰으니까 물이 너무 무게가 다 올라가 버린 거야. 왜냐면 여자가 들어가니까 홀딱 그 여자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다. 네. 그러니까는 물이 다 홀딱 넘친 거야. 그런 것처럼 네. 넘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네. 그래서 넘치지 않고 지랄지랄하다. 넘칠 연자에 안일미자 사랑해자예요. 넘치지 않는 사랑이겠습니다. 예. 자, 네. 이쪽 동네가 좀 늦어서 그래. 저쪽 동네가 자 오순가에 원래는 기교 없이 가는데요. 우리 저 이휘 가수님께서 기교를 굉장히 잘 넣으세요. 이거 그죠? 오순가에 이렇게 가서 오순가에 퍼지는 다시. 아름다운 햇살처럼 다시 아름다운 햇살처럼 질러주세요 소리를. 에, 다리를 안 벌리니까 그렇지 다리를 벌려 질러주지. 햇살처럼 꺼져가는 촛불에 자 자 여기서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에? 촛불에 이 발음을 정확하게 치자를 안 그러면 뭐예요? 꺼져가는 촛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촛자를 치자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꺼져가는 촛불에 잘한다. 숨결을 불어넣어준 사랑하는 내 당신 다시 사랑하는 내 당신 한 번만 더 시작 사랑하는 내 당신 자 사랑하는 다음에 내 들어가기 전에 쉼표가 있어요 그쵸? 예. 네, 16, 저 8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당신 이렇게 돼 사랑하는 내 당신 다시다 사랑하는 내 당신 틀도 없는 내 당신 다시 틀도 없는 내 당신 자 갑자기 용서 들어가니까 틀도 없는 내 당신 틀도 없는 내 당신 다시 둘도 없는 내 누가 이렇게 둘도 없느니 올라가는게요. 네, 붙여서 가볼게요.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잘하셨어요. 보석보다 더 귀한 자 여기 쉼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쉼표를 주고 가야 돼요. 숨 쉬고 가야 돼. 보석보다 더 귀한 땅꼭지로 하고 가야 돼. 다시 시작. 보석보다 더 귀한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자, 소중한 사람. 소중한 하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오늘이라는 자, 밴딩이라는 기교가 들어가야 돼.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갔다 해야 돼. 서어어예요. 선물에
자, 요거를 빨리. 선물. 예, 네, 다시. 오늘이라는 선물에. 다시 해보자. 오늘이라는 선물에. 아, 예, 자, 보세요. 오늘이라는 선자까지 음이 똑같이 가야 돼. 오늘이라는 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늘이라는, 예, 오늘이라는 선, 자,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다시. 오늘 감사하며 먹었어. 감사하며 지나치지도 않고, 다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자, 먼저 가고 내일 갈 거예요. 모자람도 없이. 이게 음이, 이게 악보가 이상하지? 모자람도 없이 사랑하다 눈 감는 그날까지. 다시. 사랑하다 눈 감는 그날까지. 까지 올라가래. 까지 행복했노라. 다시.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기까지. 그런 사랑. 예, 입을 최대한 벌려주세요. 그런 사랑 엮어 갑시다. 가.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밴딩 들어갔어요. 꺾기가 들어갔죠? 엮어 갑시다. 이렇게 됐습니다.